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려 29평. 그간 시험 삼아 만들어진 집은 많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게 되는 건 세계 최초라고 해요. 현장에서 4m짜리 로봇팔이 막 움직이면서 이 벽을 만드는데 이틀 만에 29평짜리 집의 형태를 만들 정도로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이 3D 프린터로 집을 만들면 비용과 시간을 대폭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차피 집 사긴 글렀는데 3D 프린터로 찍어볼까요? 공부하실 분? 여러분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어제 오늘 많이 놀랐죠? 일단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동안 싸인 수입 맥주가 들어오면서 국내 맥주 회사들이 불만이 아주 많았어요. 우리나라 맥주는 공장에서 나올 때 이미 세금이 매겨져서 나옵니다. 세금을 매길 항목도 여러 개인 거죠. 그런데 수입 맥주는 수입될 때만 세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었죠. 그래서 국산과 수입 맥주의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매겨서 공평하게 만들자는 얘기가 그저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수입 맥주 가격이 올라갈 거고 지금처럼 4캔 만 원 할인도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저희가 전문가분과 연락을 해봤는데요. 국세청이 적극적인 것 같긴 한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직은 모르지만요. 괜히 불안한데요. 우리의 소소한 행복 아사가지 말아주세요. 고영욱 씨의 전자발찌가 해제되면서 실검의 성범죄자 알림이가 오르내렸죠. 써보신 분들 있나요? 저는 이거 쓸 때마다 든든하기보다 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동네 범죄자들의 사진을 다 외우고 다니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보를 친구들,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뿐인데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걸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대요. 실제로 2016년에 정보를 캡처해서 친구에게 전달했다가 벌금 300만 원을 물어줬던 분도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까지 거쳐야지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혼선이 일어나서 틀린 정보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알림 이용자도 초창기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원래 취지인 범죄 예방 효과도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기대했던 효과는 없고 논란만 있는데요. 우리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합시다.